객실이 있는 고급 리조트입니다. 여기는 수영장이고요. 수영장은 3개 있습니다. 모든 수영장이 정원과 숲을 끼고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자랑입니다. 자, 저는 지금 파라독스 리조트의 자연환경을 보여드리고자 한 바퀴 돌려고 합니다. 여기도 한 바퀴 다 돌면 한 2, 3km 됩니다. 힐튼 아카디아 리조트 한 반 정도 크기입니다. 여기는 라곤이라고 그러죠. 바닷가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호수입니다. 작은 호수고요. 열대우림 나무가 멋있습니다. 저기는 빌라들입니다. 상위 등급 룸들이죠. 플런지풀이 있는 빌라들입니다. 새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새소리가 많이 들리는 게 또한 특징입니다. 저기는 빌라들이 있는 곳이고요. 다양한 빌라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꽃을 심었는지 여기 지나가면 황홀해집니다. 자, 여기도 파라독스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인데요. 지금은 이쪽 룸들을 다 닫아놔 가지고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이쪽으로 쭉 가면 비치가 나옵니다. 카론 비치로 바로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비치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다양한 빌라들이고요. 자, 이 길은 비치로 나가는 길이죠. 비치 쪽으로 가도 카론 서클, 로타리죠. 가깝기 때문에 다양한 마사지 샵, 레스토랑 등등을 이용하기 좋습니다. 자, 이게 바로 카론 비치 나가는 길입니다. 바로 비치로 나갈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저기 카페 스튜디오도 있는데 현재 운영 안 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비치로 가는 길입니다. 네, 이쪽이 까론 비치입니다. 까론 비치고요. 네. 바로 비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앞이 비치고요. 예전에 모벤피 까론 리조트로 됐었는데 파라스 레지던스로 바뀌었습니다. 자, 까타 비치 방향이죠. 자, 지금 빠뚱 비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측이 라마다 푸켓 사우스 시입니다. 그렇고 바로 옆쪽에 가면 다양한 로컬 레스토랑, 편의점이 있습니다. 위치는 환상입니다. 빌라들의 모습이고요.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빌라입니다.
빌라들입니다. 상위 등급의 룸이고요. 저기 코코넛 풀인데요. 여기 빌라 숙박객들이 주요 이용하는 수영장입니다. 저기 수영장도 아주 예쁩니다. 코코넛 풀입니다. 주변에 이러한 독립 빌라들 숙박하실 경우 여기 앞에 있는 코코넛 빌라 풀을 이용합니다. 자, 여기 보면 왼쪽에 비치로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비치로 가는 지름길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까론 비치 즐기기 좋고요. 우측으로 하면 로비입니다. 로비로 가는 길입니다. 자, 여기는 생찬 스윗 상위 등급 룸이 있는 곳입니다. 아기자기한 맛은 여기 파라독스가 있고요. 뭔가 웅장하고 그런 맛은 힐튼 푸켓 아카디아가 있습니다. 둘이 서로 경쟁하죠. 힐튼 푸켓 아카디아는 아주 웅장합니다. 저기는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습니다.